아파도 내가 아파. 얘날 거야. 무사 그래! 무사! 1년 반! 딱 1년 반 참으면 끝인디! 넌 서울대 가고 나는 배트형 낚시나오고 너나 나나 다 자연대! 부산 그래 부산 변하는 거 없어. 내 낳고 난 계획대로 서울대 가고 아빠는 배트여서 낚시하고 그러면 되잖아. 자, 최근 종영한 드라마죠.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눈물을 쏙 빼는 명연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제주 아방 배우 최용준 씨를 초대석 코너 이맛에 산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야, 이게 호남이란 말을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말이구나. 아유. 호남입니다, 호남. 아유. 아, 고향은 영남입니다. 아, 최용준님을 모셨습니다. 잠깐 우리들의 블루스의 클립을 들었는데, 네네. 이게 저는 맥락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못 봐가지고, 네. 근데 막 눈물 나네요. 아, 네. 딸하고 뭔가 지금 이 진로에 대해서 싸우는 건가요? 진로라기보다 이제 미성년 임신. 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렇구만. 네, 딸이 아이를 가져버려가지고 고3짜리가 예. 많은 분들이 드라마 이미 많이 보셨으니까 대부분 먹먹해진다고 지금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는데 자, 김태희님은 옹디방송 처음 왔어요. 영준님이 오신다고 해서 후다닥 들어왔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해주셨고요. 지금 보는 라디오 보면서 이제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잘생겼어. 2934님 얼굴 깡패. 얼굴이 너무 작고 잘생겼어요. 제주 아방 너무 멋있다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조영아님은 최영준님 반가워요. 오늘은 안경 안 쓰셨네요. 얼굴에 잘생김이 묻으셨어요 해주셨고 이희선님은 저 원래 눈물이 없어요. 근데 영주 아방은 이 우는 연기 보고도 우는 연기 보고는 밥도 안 먹고 오열했습니다. 역대급 장면이었어요.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김지연님은 최영준님 허지웅 씨 나온다는 소식 듣고 알람까지 맞춰놨어요. 우리들의 블루스 보고 완전히 팬이 됐거든요. 저도 고등학생 자식을 키우고 있는 엄마라서 내가 저 상황이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에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호식의 눈물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호식과 영주의 운동장 씨는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라고 또 감사합니다. 권해주셨어요. 아까 그게 그 운동장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집에서 이건 집이고 네, 이루어진 얘기고 운동장은 이제 그 사건이 다 일어나고 후에 이제 뭐 딸을 한테 그래도 나가 살아라 하는 뭐 약간 포기 아닌 포기 그런 장면이었었죠. 네. 실제 본인 나이보다 약간 더 나이 많은 캐릭터 연기하신 거죠. 맞습니다. 한 뭐 6-7살 정도. 6-7살 정도. 네. 군대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만큼 완벽한 연기를. 아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유, 왜 그러세요? 그 제주도 사투리도 꽤 잘 쓰시네요. 그건 뭐 배웠으니까요. 대본이 일단 그렇게 적혀 있고 예.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모두가. 왜냐면은 그렇게 써 있어도 네. 뭐 억양이나 맞아요. 그 이제 박자감이나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제주도 사투리는 특히 박자감 되게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해요 말이. 왜? 그러니까 어떻게? 그 억양이 예. 그래서 저희끼리 뭐 듣고 집에 가서 연습해서 다시 모여서 하면 이 연변말이 됐어요 어느 순간. 그 연변말이랑은 또 다르잖아요. 다른데 이게 네. 강원도 말 비슷한 말 그 억양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걸 연습하다 보면 항상 그렇게 이게 어디 말이야? 난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완벽하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드라마는 끝났는데 네. 이 제주 아방에 대한 인기는 훨씬 더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실감을 좀 하시나요? 네, 뭐 요즘 뭐 많이 알아봐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네. 혹시 기억에 남는 팬이 있다면? 그냥 이제 우리들 불러서 좀 편안한 드라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들이 이제 그냥 등 때리고 얘기하시고 뭐 이런 경우. 등을 때려요? 네. 아유 어떡해. 왜? 왜? 딸 때문에. 딸이 이제 그 사연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막 뭔가 이제 그
안타까움의 표현인데 그렇죠. 왜 때리지? 너무 몰입을 하는 거죠. 뭔가 드라마 속에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야. 그래도 아마 등을 때리면서 그런 거죠. 아유 이게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어머님들 반응이 보통 그렇잖아요. 어떻게 어떤 그러니까 감정이 어떤 감정이 들건 일단 웃고 시작하고 누구를 만나고 일단 때리고 시작하는. 일단 치나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치는 거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살살 때리세요. 자 지금 SBS 드라마 왜 오수지인가에도 출연을 하고 계시고 아 요즘 아주 뜨거운 배우세요. 배역에 대한 온도차가 꽤 크다고 하는데 제주 아방 그러니까 이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했던 역할과 예.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매우 다르다라는 그렇죠. 그런 말씀일 것 같아요. 어떤 네. 역할이죠? 우리들 블루스는 얼음 장수예요. 그 수산시장에서 얼음 퍼다주는 얼음 장수 역할이고 오수재인가에서는 그 7조 자산가 7조요? 네, 사모펀드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7조? 있는 어이구. 대표여서 예. 그 좀 다르긴 하죠. 뭐 다를 수밖에 없고요. 오. 그렇죠. 돈이 야. 그렇죠. 7조 처음에 7조가 있다 해서 뭐 이게 실감도 안 나더라고요. 7조. 7조 있으면 뭐 하실 거예요? 7조 있으면요? 예. 여기 안 있죠. 잠깐 7조면 뭐 하지? 야, 잠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7조 있으면 뭐 하지? 아,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는 계속 이제 시종일관 축구 유니폼만 입고 나오셨다고 맞아요. 하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뭐 의상도 많이 갈아입고 그러시겠어요? 네, 뭐 양복을 주로 이제 수트를 주로 입죠.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많이 달라요. 아, 아 진짜? 너무 어색해요. 어? 근데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입고 나왔던 유니폼도 비싼 거라고 하네.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 왜 시장 분들이 입을 만한 예. 조금 톤이 다운된 옷들이 그게 생각보다 그런 원단들이 좀 비싸고 이게 나염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브랜드에 가야 그게 정말 제대로 물을 빼놓은 그런 옷들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 살 때부터 물이 자연스럽게 빠져 있는. 네네네. 아. 오래 입어서가 아니라. 아, 그런 거는 또 이제 가격대가 좀 나가는구나. 네네네. 그렇구만요. 세상에 싼 게 없어. 그러게 말입니다. 자, 요즘에 이게 이제 대세 배우다 대세 배우다 하는데 안 그럴 수가 없는 게 출연한 작품마다 다 흥행을 했어요. 정말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너무 좋은 일이죠. 예. 요즘 어떤 마음으로 좀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뭐 늘 좀 비슷한 마음으로 지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제 뭐 좌우명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너무 좋아하는 것도 별로고 너무 싫어하는 슬퍼하거나 너무 다운되는 것도 별로여서 저는 그냥 늘 좀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늘 같은 마음으로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네네네. 아, 하지만 않게. 캐릭터가 7조인데. 그렇죠. 뭐 근데 현장 가야 좀 제가 어깨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요. 7조. 최용준 씨가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셨는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작품 속에서 활약했던 모습들을 안 들어보면 아쉽죠? 좀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내 손상 있을 수 있으니까 최소화 교수 호출하고. 네. 나? 야! 나 더블보드라도 수술실에 안 들어간 지 5년 넘었어. 슬기로운 의사생활. 지식이 장난인 줄 알아. 근데 궁금하신 것들은 채식 주의자가 되는데 주의할 점은? 이건 빈센조. 또... 불경을 외우시다가 혹시 잊어버리시면은 애드립을 하시는지 교회 오빠는 많은데 왜 졸업반은 없는가? 이 세 가지 정도요. 해줘 아주머니. 우리들의 블루스. 얼음 장사 장씨. 그리고 또 너가. 우리 영주 몸가서 못했더라고 욕했네. 사과하라. 사과하라. 무식한 놈한테는 돈 주지 말고 미친 놈한테는 칼 주지 마라. 왜 우수재인가? 근데 그 세 분이 원팀이시니 뭐 막강한 거죠. 제 꿈이요. 그 세 놈이 다 망하는 거예요. 한날 한시에 폭망. 방금 전에 막 울다가 한날 한시에 폭망. 아 우리들의 블루스는 이건 아까 처음에 들었는데 잠깐 다시 들으니까 또 이게 아이 울컥하네. 아 이거는 뭐 내내 울었어요 사실. 아 연기하는 입장에서도. 네네네. 그리고 드라마도 저희도 대본 보면서도
야 이렇게 매주 울려도 돼? 아. 그러면서 대본을 처음에 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실제 막 그런 이 감정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캐릭터를 연기할 때는 네. 본인도 그렇게 좀 고조가 되나요, 감정이? 저는 좀 그게 덜 되는 편이기는 한 것 같아요. 약간 구별을 좀 하는 편인데. 네네네. 근데도 아. 좀 그 영주아방 할 때는 사실은 제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나이대도 아, 저보다 예. 많고 이래서 제가 예. 아끼면 아무것도 안 나올 것 아. 같아서 좀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좀 몰입하려고 애쓰고 했던 아. 작품이기는 하죠. 내가 좀 감정이나 이런 거를 좀 절제해 버리면은 네. 아 이게 필요한 만큼 안 나올 것 같아서 아, 계산도 잘하셨네. 이구사님이 오메 영주님은 목소리까지 멋져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부터 좋아했었는데 영주아방에서 완전 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희님은 진짜 최고였어요. 아직도 제주도에서 얼음 팔고 계실 것 같아요. 아, 지금은 7조 자산가. 네. 조서연님은 맞는 배역마다 역할 소화가 끝내주네요.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여기서 이제 응급의학과 아, 네. 조교수 역할로 나오셔서 많은 대중들에게 또 얼굴을 많이 알렸는데 이 드라마도 많이 기억 남으시죠? 그럼요. 제가 좀 알려지기도 시작한 작품이기도 하고 1, 2시즌 다 나오셨죠? 네. 예. 제가 좋아하는 스태프들하고 같이 아. 이제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게 저는 너무 좋았죠. 네. 그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드라마 다 같은 저기 그 방송국 맞습니다. 아, 왜 오수재인간 SBS? 아, 예, 그거는 다른 거 이제 TVN. 그래서 뭐 그쪽 공무원이라고. 아, 그래요? 처음에 한 세 작품 하니까 예. 넌 거기 취직한 거냐고 아,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하면서 이거 뭐라고 주로 읽지? 슬리생. 예. 슬리생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너무 좋아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좋으니까 다른 팀들에도 소문이 나서 이렇게 뭐 줄줄이 캐스팅이. 네네네. 소개하기도 사실 편할 테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만나시기도 편. 같은 회사니까 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경우에는 의사 역할이었고 네. 우리들의 블루스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제주도 사투리를 많이 써야 되고 네네 어느 쪽이 더 연기하기 좀 어려워요? 사투리랑 아, 의학 용어 제주여서 제주가 더 어려웠어요. 제주여서 아. 다른 동네면은 좀 많이 들을 기회도 많고 예. 접할 기회도 많은데 이제 뭐 접할 만한 사람들도 많고 근데 제주는 정말 생소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표준어가 갖고 있는 그 감정이 이 말에 잘 안 실리는 거예요. 맞아. 네, 약간 맞아. 외국어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슛 가기 전에 이거를 그냥 우리말로 표준말로 계속 하다가 그냥 얹어서 제주말로 얼른 찍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제주도말 제주도 사투리 방언은 처음에 잘못 들으면 되게 퉁명스럽게 들리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어미도 되게 짧고 맞아요, 맞아요. 희한한 말이에요. 네. 한번 좀 보여주세요. 뭐 밥 먹어서? 네, 뭐 맞아, 맞아, 밥 먹었어라고 안 하고. 맞아, 맞아. 네, 뭐 왔죠? 네, 네. 뭐 햄신이? 뭐 햄신이 뭐요? 네, 햄신 뭐 했니? 아, 뭐 했니? 뭐 이런 거. 오, 네. 어기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글쎄요, 그거 진짜 뭐죠? 뭐 근데 저희가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많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되신 말은 무사. 무사? 그게 왜거든요, 왜? 아, 네, 네. 무사. 네, 무사. 오, 무사. 왜 그랬냐? 그냥 왜? 왜? 예, 네, 그 한 아. 글자가 무사. 아, 네. 아 재밌어. 예, 네, 재밌었어요. 제주도 사투리 네. 재밌어. 박지원 씨랑 같이 연기했던 드라마가 그러면은 우리들의 블루스입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네. 아, 이 장면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꼽아주시는데 박지원 씨와의 케미가 굉장히 훌륭했더라고. 지원 씨하고 이제 친구인데. 아 친구 원래 네. 친구? 아니요 아니요. 아 이 드라마. 이 드라마에서 만났는데 아. 이제 동갑내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죠. 지원 씨는 또 많이 했었고 또 저랑 연기하는 결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뭐 물론 당연히 많이 고민하고 되게 섬세한 연기를 당연히 하지만 그 전에 뭐 리허설이든 또 어떤 이 글에 있는 감정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표현해내는 거는 이 뚜껑이 없어요 그 친구는. 그냥 해버려요 그냥. 스타일이 다르구나.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그러면 서로 도움되는 게 있겠네요.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오히려 똑같으면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네네. 왜냐면 저도 저는 좀 겁렬이 좀 많은 편이어서 제가 좀 막 뭔가 고민하고 있고 이러면 그것들을 날려버리죠 이제 지환이가 앞에서. 아 오케이 그렇게 할게. 뭐 이렇게 좀 되게. 새로 생긴 되게 좋은 친구구나.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혹시 뭐 좋은 에피소드 아 사진들 이렇게 있는데. 그러게요. 야 일단 동갑은 아닌 것 같고요. 아 근데 박재현 씨가 나보다 어리구나. 네네 맞습니다. 깜짝 놀랐다. 네. 아, 저도 되게 놀랐었어요. 아, 영희 근데 너무 잘하죠. 영희 너무 잘해요. 영희 너무 잘하고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요 사람이. 어떤 게? 시인이에요 거의. 아 진짜? 이 내면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 곱고. 그래서 이렇게 반했구나. 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시예요 이 친구. 진짜 실제로 말을 그렇게 해요. 두 분이 같이 계신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둘이 그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친구끼리? 에피소드라기보다 저희가 이제 친해져서 지환이가 저한테 어느 순간 너를 그 맨정신이에요. 늘 맨정신에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네. 너를 평생 사랑하게 될 것 같아. 네. 근데 저는 사실 사회에 나와서 또 이 계통이 그렇게 막 누군가와 친하게 지내고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래요. 되게 그래요. 네. 예. 되게 일적이고 예. 따지고 되게 사무적이어서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는 친구도 처음이었고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마음에 남았구나. 네네. 저는 여기에 마흔이 거의 다 돼서 예. 왔는데 예. 이 필드에. 네네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너무 따뜻하고 좀 제가 기댈 언덕이 하나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이고 참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같이 오셨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다음번에 한번 기회를 엿보고 그래, 요 질문은 우리 3부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궁금하신 거 많을 텐데 3부에서 마저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최용준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방송하면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제주도의 사투리 중에서요. 아버지를 일컫는 말.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삼촌, 2번 어멍, 3번 아방. 이거 뭐 힌트가 필요할까? 힌트 한번. 일단 뭐 하나 제해 드릴게요. 제주에서는 남자고 여자고 어른이고 뭔가 남자 성별을 떠나서 모두를 삼촌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오 네. 그냥 거기서는 삼촌은 삼촌이에요? 네 그냥 삼촌이에요. 아 삼촌. 그냥 아저씨 아줌마 삼촌. 모두가 삼촌. 모두 할머니 삼촌. 할아버지 삼촌.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 야 이것도 되게 재밌다. 재밌죠. 알겠습니다. 자, 아버지를 일컫는 말이에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걸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영주아방 목소리예요.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다. 노래도 어쩜 이렇게 잘해요. 자, 세븐데이즈의 내가 그댈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화정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은 국민 아방으로 등극한 배우 최용준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편안한 시간 참 좋네요. 조윤정 님께서요. 세븐데이즈 내가 그댈 지금 들어도 너무 좋은데요. 역주행 갑시다 해주셨어요. 저도 이 노래 되게 오랜만에 듣는데 네. 말씀 듣는데 이 2002년도에 발표된 곡이었다고.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월드컵에 묻힌. 근데 묻혔다기에 너무 유명한 곡인데? 그런가요? 바로 기억나는데. 9823님은 박지환 씨랑 두 분이 내 사랑이라고 부르신다는. 네네. 진짜요? 네. 정말? 우와. 자기야. 아이고. 내 사랑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너무 귀엽습니다. 내 사랑이라고 부르신다는데 박지환 씨에게 음성 편지 하나 남겨주세요. 해주시네요. 내 사랑. 잘 찍고 있지? 어디 가든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찍고 돈 많이 벌어와. 아 참 보기 좋네요. 아 진짜 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쪽 분야에서 그렇게 그 현장에서 만나서 이렇게 서로 속이 통하는 친구가 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맞아요. 야, 이 복인 것 같습니다. 네.
이슬미님은 이정은 배우님이랑 극중에서 끝내 커플이 못돼서 아쉬웠어요. 너무나 선한 사람들, 인정이 많은 캐릭터들 즐겁게 봤습니다. 이정은 배우님에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누나하고는 뭐 그쵸, 동창 역할을 했어가지고 극중에서. 네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또 이 썸이 있었던 관계인데 그냥 지역사회니까 그렇게 그냥 터지키고 오래 살다가 그냥 친구가 되어버린 뭐 그런 역할을 했죠. 그 생각보다 그 멜로를 엄청 많이들 기대를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누나는, 끝내 안 이루어졌어요. 네, 근데 누나는 뭐 전혀 누나가 오히려 호식이 아니야 막 이랬었던. 김건우님은 영주아방님, 저번에 이효리 씨가 서울 체크인에서 영주아방 팬이라고 한 거 들으셨나요? 효리 씨에게 음성 편지 어떠세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네, 저 프로그램은 못 봤는데 엄정화 선배님이 이 얘기를 전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너무 좋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감정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라는 배우한테 어떤 뭐 느낀 큰 매력보다는 그 이야기 자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쓰러워하시고 아마 그런 게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 다겠죠. 예. 김지영님이 우리들의 블루스 촬영차 제주도에서 얼마나 머무르셨나요? 촬영실 때 중간중간 여행도 하셨는지, 제주도에 가는 청취자 위해서 여긴 꼭 가야 한다, 이건 꼭 먹어야 한다 하는 게 있나요? 추천해 주세요 하시는데, 안 그래도 뭐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제주도에서 또 오늘 방송 듣고 계시다고 하네요. 미안하네요. 저 한 3개월 정도 있었고요. 쉴 때 중간중간에 뭐 멀리 많이 다니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뭐 카페나 어디 좋은 바다 있으면 보러 다니고 하긴 했는데, 이게 뭐 일 때문에 가서 오래 있으니까 이게 바다 보이는 감옥이더라고요. 되게 뷰 좋은 감옥이더라고요. 뷰 좋은 감옥. 네. 그 좀 너무 오래 있으니까. 그래서 여행 가시는 걸로 일 때문에는 네, 짧게만 다녀오시고. 그러니까 이번 보름 살기, 한 달 살기 이런 게 낫지. 그렇죠. 그거 완전 놀러 가는 거니까. 내가. 그러니까요. 네. 아, 이거 쉽지 않더라고. 그리고 제가 하나 추천드릴 만한 곳은 이정이라고 가수 이정 씨가 제주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네. 그 꼭 찾으셔가지고 이거 얘기하면 안 되죠. 어디라고. 그건 안 된대. 그건 안 된대. 네. 그래서 찾아서 꼭 여러분 가보세요. 그 햄버거도 맛있고요. 이정치면 나오겠죠 뭐. 예, 그거 아주 잘 해놨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해놨어요. 세븐데이즈 같이 하시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아직까지 그 아주 절친하게 친하게 지내시는구나. 한참 못 보다가. 아, 못 보다가. 저도 이제 제주 갔으니까 찾아가서. 아이고, 그것도 참 좋았겠다. 아, 네, 눈물 나더라고요. 네. 이상한 좀 기분이었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서승희님이 지금 보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최영주님 지금 보니까 물론 밥을 먹고 있지만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무슨 말이죠? 몰라요. 얼굴 봐서 좋다 이거지 뭐. 부모님께서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자주 말씀하시죠? 네. 몇 번이나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이제 어머니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고. 거짓말이죠. 눈에 너무 아픕니다. 네. 눈에 요만큼만 들어도 아픕니다. 마흔 넘은 아들에게 잘 하지 않을 얘기인데 이게 참 얼마나 예뻐 보이면 또 좋아하시죠. 고생도 오래 했고 또 사람 구실이라 그러죠. 그걸 이제 오래 못 하고 살았으니까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뭐 연극하고 뭐 벌이가 사실은 어머니 마음엔 또 좀 그럼요. 얼마나 아슬아슬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지금 효도하고 계시는 거네요. 노력 중입니다. 지금이 딱 이제 효도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황혜경님이 오수재의 왜 오수재인가 이거 잘 보고 있어요. 멋집니다. 결혼하셨어요? 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갑자기? 네,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세븐데이즈 이 음악도 잠깐 들었었는데 요 노래 비롯해가지고 최영준 씨가 예능 속에서 활약했던 것들 우리가 또 한번 컷으로 모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야, 2002년이에요. 나저 그댈 만난 설렘 후에 정말 정말 후회가 돼요. Every time and every day. 뭐
일산에 가서 또 찍어야 되는데 그때 재밌었던 게 한 번은 이번에 라디오 스타입니다. 진짜 오른쪽 가르마를 타고 이쪽에서 연대에서 찍고 연대에서 오른쪽이야. 하주 가서는 다시 왼쪽을 타고 왼쪽이야. 디테일 살려드리는데 그날이 정말 연세대에서 비와서 못 찍은 컷이 있는데 와서 찍으라는 거예요. 처음. 그래서 일산에서 찍고 다시 가서 다른 말 또 봤어. 우리 OST 중에서 우리 미도 씨가 부른 사랑이 될 줄 알았어. 자, 너튜브에 15야. 분명히 어딘가 있을 법한 가수인 것 같은 느낌인데 또 달라. 나 굉장히 묘했던. 맞아. 최선화 선생님한테 들려드린다고 생각하고 한 소절. 네. 어딘서 보고 있을지 어딘가에 있을지 저 좋아할까요?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뭐 이런 정도? 네. 아니 우리 처음에 2002년도 음악 캠프에서 우리 아까 잠깐 듣고 왔던 내가 그댈 세븐데이즈의 노래 라이브 장면이었는데 이 데뷔곡이었죠 내가 그댈. 그렇습니다. 이거 작사도 하셨다고? 네, 가사 그 글 쓰는 걸 좋아해요. 원래. 그래서 가사를 꼭 써보고 싶다. 제가 썼던. 이거 근데 이게 제가 기억한다라는 거는 꽤 성공적인 이 그룹이었다라는 건데 왜 해체하신 거예요? 뭐 여러 이유가 있었고요. 예. 근데 일단은 상업적으로는 더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뭐 되었겠죠. 일단 회사 입장에서 뭐 그런 게 있었겠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 이 정희도 솔로의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사실은 모두가 흔쾌히 오 당연히 꼭 해라 할 수 있으면 네가 하고 싶다면 해야지 말릴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이슈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한두 가지로 팀이 해체되지는 않으니까요. 이 여기서는 리더였었던 거예요? 그쵸 제일 형이어서 이제 그랬던 거고 하동균 씨랑 제가 이제 동갑 친구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네, 동기는 워낙에 뭘 나서는 친구가 아니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럴 줄 알았으면 정의를 제가 시켰을 텐데. 네. 아니 노래도 참 잘하시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건 뭐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연기가 더 훨씬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잘하신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혹시 그래도 가끔씩 고개를 이 치미는 네. 미련 같은 건 없나요? 음악에 대한 예. 저는 사실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저는 뭐 어느 순간에 이게 재능이 없다라는 거를 좀 깨닫고는 제가 딱 정말 절규했어요 음악하고. 진짜. 정말 정확하게 이별을 했어요 제 방에서. 이제 안녕, 진짜 안녕. 그러고 많이 울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딱 제가 정말 조용하게 혼자 조촐하게 은퇴식을 했거든요. 음악 은퇴식을. 소주 한 잔 갖다 놓고. 집에서. 네, 집에서. 그래요. 하지만. 네. 진지하게 들었습니다만은. 네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보낼 순 없습니다. 여기 또 나오시면은 수요일에 뭐 하나씩 또 해주셔야 돼요. 네, 오늘 비도 오고. 그러니까. 네. 노래 한 소절 부탁드리겠습니다. 비 오는 날 무슨 노래를 하면 좋을까요? 그냥 뭐 평소 좋아하시는 노래 아무거나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아 제가 아주 요즘 좋아하는 노래 하나 있는데 어디선가 한번 했었는데 오케이 뭐죠? 어릴 적 나의 손은 그게 뭐야? 나는 끝없이 날이 서 있던 어릴 적 나의 소원은 내 몸에 돋은 가시들 털어내고 뭐든 다 괜찮아지는 어른이 빨리 되는 것 모든 걸 안을 수 있고 혼자도 그럭저럭 괜찮은 뭐 이런 노래. 잘한다.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연기도 그렇고 네. 그냥 여기 스튜디오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참 뭔가 그 편안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너무 처질까봐 낮에. 아니야. 그치. 괜찮아요. 이 그냥 그 나오신 분이 막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편안하게 하시는 게 우리 듣는 분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 다행입니다. 시종이가 뭔가 이렇게 편안하고 솔직하고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9862님도 저 무사가 이제 무사? 왜? 아 왜? 바로 응용하시네요. 네네네. 무사
무사 노래까지 잘하시냐고요. 최영준 배우님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곡이 이제 김동률의 노래라는 곡이었어요. 네. 아까 우리 음악 캠프 내가 그대를 라이브를 잠깐 들었고 라디오 스타도 있었고 너튜브 채널 이야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작품들을 이제 계속 쉴 새 없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슬기로운 의사생활 엘리 시즌 하고 네. 빈센조를 했고 빈센조를 하고 그리고 우블 우리들의 블루스 우리들의 하고 또 바로 오수제인가. 모시고 네. 지금 오수제인가 오수제인가를 이제 다 찍었고 지금 또 내년에 하나 오픈할 드라마를 찍고 있고 사실은 올 내년 초까지는 지금은 좀 일정이 많이 차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그 쉬는 시간이 없어도 돼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딱 5년은 5년은 네. 해야겠다. 네. 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지금 러브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기준이 있나요? 나 이 작품은 꼭 해야겠다. 운이 좋았던 건데요. 예. 우리들의 블루스 전까지, 그러니까 빈센조까지는 사실 들어온 순서대로 일을 했어요. 그냥 그렇게 됐는데 일이 잘 된, 이제 드라마 작품이 너무 잘 돼서 다행히 저까지 좀 잘 된 거고 지금은 조금 이제는 일하는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좀 해야 되나 재설정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원래 5년 동안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도 그냥 들어오는 순서대로 다 소화를 해야겠다.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이 오수제 다음엔 뭐예요? 아까 우리 청취자분도 다음에. 여쭤보셨어요. 오수제 다음에는 올해는 조금 이제 안녕 올해는 하셔야 안녕? 되고 네 올해는 안녕 하셔야 되고 이제 내년 초 네, 내년 한 1, 2월 정도 빠르면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5월 달 작품까지 이제는 또 네, 상반기에는 또 제가 쭉 또 여러분 앞에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연극도 있다고 하네요. 아 연극은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돌아온다라는 연극을 예술전당에서 끝냈어요. 예. 끝냈는데 그 작품이 이제 밀양 공연예술축제에 초청이 돼가지고 예. 네 제가 개막작으로 제가 가서 7월 9일 날 7월 9일 날 네 가서 공연합니다. 한해 네 이것도 참 좋네요. 네 연극도. 거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밀양까지 가서 밀양까지 가서 거기 야외 무대거든요. 와 아, 기가 막히대요. 저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좋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 보이네요. 우리 백정옥님께서 오늘부터 영주님께 입덕합니다라고 또 보내셨고 황혜경님도 지진이 씨도 좀 닮으신 것 같아요 해주셨어요. 그 맞아 그런 분위기 있어요. 네. 신우주님은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유독 술 마시는 장면이 많은데 실제 주량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저 술 좋아하고요. 소주 한 평균적으로 한 두 병 정도는 마시는 것 같고 두 병 정도. 주사는 자요. 아, 네. 저랑 똑같으시네요. 네, 뭐 특별한 주사는 없고 그냥 그러니까. 잡니다. 또 일어나면 또 근데 또 금방 또 깨가지고 또 먹고 그게 문제예요. 그 잠깐 자고 일어나서 먹는 술. 아, 그것 때문에 그 다음 날이 다음 날이 힘들어. 아, 그 자기 전까지 마셨던 걸로는 다음 날 괜찮은데. 맞습니다. 아, 네.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이성호님은 영주아방 이상형이 궁금해요.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저는 좀 글쎄요 이상형 이상형이 있겠습니까 제 나이에 그냥 예 그냥 있어 그냥 이상형 있을 수 있지. 전 좋은 사람 좋아요 진짜로 이제 사람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사람 좋은 사람 네 이게 참 당연한 말 같은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찾기도 쉽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이상하게 나이 들수록 잘 없어요. 이게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 좀 어려워요. 예. 네. 이게 어느 순간에 객관적으로 잘 길을 잘 못 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좀 틀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면서 그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역시 제가 이래서 제가 허진우 선배님 꼭 뵙고 싶었던 게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이런 시각. 너무 좋습니다. 제가 또 오늘 편안해가지고 참 좋습니다. 우리 신원식님이 영준 씨가 출연 작품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무인도에 한 명만 데리고 갈 수 있다라면은 우리들의 블루스의 이병헌 네.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조정석 둘 중에 누구랑 갈래요? 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원식 씨 무슨 생각으로 이 질문을 하신 거죠? 저 박지원이 데려가겠습니다.
장혜진님은 연극을 오래 하셨는데 혹시 그런 지침이 되는 작품이 있나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그게 지침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아마 뭐 그 어떤 그 기준 연기의 기준이 그러니까 뭐 레퍼런스로 삼는 작품이 있나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그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밀양에서 할 공연이 사실은 제 삶을 좀 바꾼 작품이에요. 아까 그 7월달에 밀양에서 공연하는 돌아온다. 네네. 네. 예. 그 작품은 제가 대본을 처음 받아보고 독백이 한 7분 정도 독백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독백은요. 가만히.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를 7분 동안 이 말투로. 그래서 되게 지루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독백을 이게 쭉쭉 읽고 이 독백이 내 삶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저는 예감을 했어요. 그래서 막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했던. 밀양까지 찾아가실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텐데. 아, 오셨으면 좋겠네요. 연극 내용 조금만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이 내용이랄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우연히 만나서 어떤 막걸리집에서 자기 얘기 털어놓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사실 진짜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물론 그 부모 자식 간의 그 감동 코드가 좀 있긴 하지만 특별히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각자의 사연에 대한 얘기예요. 아주 좋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대상 하나 기억나는 대사? 그럼요, 그럼요. 제가 거기서 사투리 쓰는 스님 역할인데, 네, 대학 때 우리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닌 걸 큰어머니가 실제로 내 생모고 내가 예직 엄마라고 부르던 분이 실은 작은어머니인 걸 알았어요. 뭐 이렇게 시작하는 독백이거든요. 재훈 씨 진짜 잘한다. 아닙니다. 나 순간적으로 너무 확 녹아드시네요. 잘한다. 많이 했던 공연에서 아마. 멋있다. 이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반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2093님이 다른 장르에 도전해 볼 생각 없으신가요? 그랬는데 아마도 이제 뭐 가수도 하고 연극 배우 또 이제 우리 그 연기 하고 있고 그러니까 혹시 다른 뭐 분야 뭐 이런 것도 생각 있는지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어떤 직업으로 말씀하신 거면 저는 다른 직업은 이제는 안 하고 싶고요. 네, 그냥 끝까지 배우 했으면 플레이어로 끝까지 살고 싶은 지금은 그런 마음입니다. 플레이어로 살고 싶다. 네. 윤현정님은 다음 작품에서 꼭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나요? 하셨는데 현정인이 제 어렸을 때 팬이었는데 아, 그래요? 혹시 이름이 같나? 다음 작품에서 꼭 해보고 싶은 역할은 저는 악역을 이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그 오수재에서 하는 건 악역은 아닌가요? 네, 악역 아닙니다. 악역은 아니고 네, 좀 미스테리하다가 이제 악역은 아닙니다. 이건 뭐 사실 스포도 아니에요. 그래서 악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 네네, 악역을. 악역을 하기에는 너무 뭔가 그 편하고 선하게 생겼는데 이런 사람이 누굴 때리거나 이런 게 무섭잖아요. 오케이.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이로사님이 굉장히 장문의 그 글을 올리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줄여서 읽어볼까. 영준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돌아온다를 보신 분이네요. 그래요? 기억나세요? 네네. 아니요, 그렇진 않지만 써있어서. 오이로사님이요? 두 번이나 보셨다고. 연극 끝나고 사인도 받았었는데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고 조심스레한 셀카 요청에도 아이 뭘 셀카가 그런 걸 가지고 그러셔서 그날은 정말 성덕된 날이었어요. 그때 제가 편입 준비쟁이라 시험 붙으라고 적어주실 수 있냐고 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네, 저 기억납니다. 맞아요. 이 얘기를 제가 했어요. 원하는 대학에서 하고 싶은 공부하세요. 네, 맞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꼭 하고 싶은 공부하세요. 하고 싶은 거 그래. 억지로 하지 마시고. 맞는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오일오사님이 공부하기 힘들 때마다 그 영준님이 적어주신 거 보면서 힘을 내고 있더라고. 평생 팬 예정이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후회하게 되죠. 맞습니다. 예예, 맞는 말이에요. 너무 꼭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자, 너무 오늘 좋은 시간이어가지고. 괜찮은 시간이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팬분들에게 한마디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들어주셔서 반갑게 맞아주셔서 저는 일단 요새 너무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옆에서 좀 오랫동안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지웅 선배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도 많이 기대하고 또 찾아보고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인연되면 또 한번 나와주세요. 꼭
꼭 오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돌발 퀴즈 정답 3번 아방이었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곡표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은 배우 최용준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